오늘의 시그널은 JY 테크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 업체고 지금 지구상에 큰 두 개의 전쟁이 있잖아요. 뭐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약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포커스에서 좀 밀려난 감이 있죠. 지원법도 잘 통과가 안 되고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지원법이 통과는 됐더라고요.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게 상원을 가야 되는 하원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두 가지 큰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딘가.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어떤 뭐 그 공급 라인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 거에 문제가 있던가,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던가, 거기서 혜택을 보는 거. 여기 양쪽에 다 걸려 있어요. 일단 지금 JI테크가 우크라이나 희귀가스 제조사 크라이온하고 이 지금 크라이온 코리아의 합작사를 작년에 설립했잖아요. 크라이온 코리아에서 네온 만듭니다. 우리 네온사이 만들 때. 그 크라이온 코리아 지분이 JI테크가 51, 크라이온이 49예요. 근데 이 크라이온 코리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쵸? 우크라이나도 사실 항복할 마음은 없고 러시아는 푸틴이 대놓고 말했잖아요. 우리 러시아가 패배할 적은 없다. 0%다.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제 네온, 뭐 제논, 크립톤. 네온은 노광공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제논 크립톤은 식각공정에서 필수로 쓰여야 돼요. 이게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막히면 이 수요 급등이랍니다. 요소수 대란처럼. 그다음에 이제 브롬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적갈색을 뜨는 휘발성 업체. 방염이거든. 방염물질이거든요. 이건 주로 이제 방염물질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별로 안 쓰이고 항공우주나 군사 분야. 뭐 이 방염복을 입고 무슨 화학 제품 일을 하시는 그쪽에서도 쓰이고. 근데 이게 2023년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9.6%입니다. 요소수보다 더 심하죠, 지금. 요소수 대란도 일어난 게 중국에서 막혀서 그런 거잖아요.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브롬이 또 문제인 거예요. 근데 이게 둘 다 JI테크가 지금 취급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, 이스라엘 전쟁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JI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마치 요소수를 갖고 있는 일부 업체 가 굉장히 그 가격이 올라도 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은 대응 CCU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게 됐는데 이게 액화탄산가스를 그 하는 건데 액화탄산가스를 어떻게 하느냐? 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액화시켜 갖고 친환경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ESG 경영에 이 지금 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멘텀도 있다. 어쨌든 희귀성과 친환경성의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JI테크 여러 가지로 지금 얽힐 수 있는 여러 그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JI테크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. 일단 전쟁의 격화로 인해서 브롬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. 자, 다음은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? 네, 지금 6,000원, 5,600원, 8,000원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합니다. 5,700에서 6,000원이. 여기서 지금 2023년 7월 달에 밀려서 꼬리를 달았죠. 그다음 2023년 10월 달에 또 갈려다 또 꼬리를 달았고 1월 달에도 또 여기 꼬리를 달았습니다. 지금 여기가 뚫리면은 6,500원 이상을 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예요. 그래서 지금 6,000원을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한다고 하면 7,500원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밑에서 조금씩 매집을 하던가 아니면 6,000원이 강하게 돌파될 때 추격 매수를 해서 7,500원 라인을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6,000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6,000원이 돌파된다면 7,500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